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운동 교육 영상으로 뵙습니다. 벌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와 역사적인 증거들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63cm라는 작은 키에 115kg, 복근이 다 보이면서 팔둘레 54.8cm를 찍은 국내 최초의 인물입니다. 약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증명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크, 근육 사이즈 증가의 핵심은 무조건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지방의 증가 없이 근육의 사이즈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육량이 너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량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약물을 사용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도 비만인 사람의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게 나옵니다. 힘도 세죠. 왜? 무거워진 몸을 움직이기 위해 뇌에서 근육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열심히 운동한 사람보다 그냥 앉아서 지방만 대따 불린 사람이 근육량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롯한 체중으로만 말입니다. 과부하의 원리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근육을 버려온 역사를 가졌습니다. 왜? 생존에 불필요하니까요. 근육은 지방보다 생존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린메스업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먹질 않으면 체중이 불어날 이유가 없고 체중이 불어나지 않으면 근육이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작은 물체를 들어 올릴 정도로의 근육량만을 필요로 하고 이런 외적인 외관상의 근육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만 하는 이 쓰잘데기 없는 근육 덩어리를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지방의 축적, 에너지의 저장이 당연히 뇌한테는 더 필요한 일이겠죠. 거듭 강조하지만 린메스업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어요. 저라고 얼굴이 이렇게 맨날 뚱뚱 붓는데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커지려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의 괴수들은 이러한 방법을 거쳐서 놀라운 사이즈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체중을 불린 걸까요? 그들이 단순히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지방을 축적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약물이라는 근합성 최고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체중을 불리는 일을 하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린메스업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린메스업을 계속해서 쫓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체중의 증가 없이 커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아야 저장이 되고 저장이 돼야 체중이 불어나겠죠. 체중이 불면 뇌에서는 근육 생성의 리미트를 깰 것이고 근육이 불면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지면 지금 내 상태보다 더 높은 양의 부하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부하는 근육의 근비대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덕지덕지 보기 안 좋을 뿐이지 근육 성장엔 최적의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 칼로리를 만들어서 근육 성장의 리미트를 깨라 이 말이죠. 이러한 리미트가 열린 상태에서 과부하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로 보디빌딩을 실시하면 근육은 반드시 커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부하에 대한 이해와 원리가 전혀 불분명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살만 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느냐? 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먹을 거는 고급지게 먹고 운동은 잘 못하니까 대부분이 지방이 많이 붙는 겁니다. 어? 나는 분명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살만 찌고 근육이 커지지 않지? 방법이 잘못된 걸까? 린메스업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과부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자극이니 펌핑이니 뭐 고립이니 이런 부하가 뭔지도 모르고 근육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그냥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돼지가 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거겠죠. 이런 자극, 펌핑, 고립 같은 상업적 트레이닝은 보디빌딩의 본질을 부셔버렸고, 린메스업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어를, 그러니까 상업을 완성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불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이런 약물을 써도 불가능해요. 보디빌딩이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중을 불리고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깎고, 체중을 불리고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깎고, 이런 수십 년에 걸친 이런 아주 정성이 담긴 그런 번데기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니 이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매년 같은 체급, 매년 같은 똑같은 시합을 뛰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몸을 가지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체중이 증가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63cm라는 작은 키에 복근이 다 보인 채로 팔돌레 54.8